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설교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여덟 번째 복과 관련해서 우리 존재의 필연성 또 우리 본성의 필연성과 관련해서 이 여덟 번째 복과 관련해서 생각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앞에 나왔던 그런 복들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전의 복들이 마치 이런 거 하나의 관문들처럼 통과되어야 될 문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자라면 다 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읽어봤듯이 말씀을 보듯이 그게 뭔 핍박을 받는 게 뭔 복이요 할 만큼 그걸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런 복들은 이 팔복들은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변종길 교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수미상관법 구조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해요. 수미상관법이란 것은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도록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시로 말하자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보면 천년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렇게 끝이나 마지막에 그 같은 이런 표현법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수미상관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탁 이야기 좋게 하려면 샌드위치 구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산상설교가 수미상관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그 내용상으로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시작으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가난한 자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팔복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중생한 자이고 중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측면에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동양적 정서로 뭐 심령연구소 뭐 그런 심령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심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교리 배울 때 했듯이 신령하다 하는 말이 새 영이지 지리산 도사가 신령하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가난은 우리의 이 존재적 관점에서 볼 때 죄인된 인간의 그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명적 관점에서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인본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겪는 영적인 고통이다라는 뜻이에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합리주의를 말해요. 합리성이 아니라 합리성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합리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합리주의를 말하는데 합리주의는 뭐냐면 인간을 이 모든 삶이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건 뭐라 하겠어요? 신본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칠까요? 인문학을 가르치죠. 다 앞에 뭐가 와요? 사람 인자가 먼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문학의 핵심은 사실은 뭘 가르치는 거냐? 합리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치를 삼는 거예요. 변정길 교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무엇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어떤 능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찌들리고 시달린 수동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보면은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지만 일단 변 교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에 찌들리 또 압박당하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가난과 어려움에 찌들리고 시달려서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 또 거제와 같이 불쌍한 사람, 그래서 뭔가 남의 도움을 기다리며 학수고대하는 사람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은 변종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좀 수동적인 모습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면 경제적인 고통도 오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또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전체가 믿는 성도가 겪는 고통, 그것을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니까 그런 수동적인 면도 있고 또 능동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마음을 시편 전체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위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구슬프게 우는 거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보면 구슬프게 우는 그런 민족적 정서가 있지만 그런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69편 29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편 69편을 구약의 팔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궁핍한 자 또 슬픈 자 온유한 자가 나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그런 수금된 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69편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게 팔복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편 69편은 구약의 팔복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시 생각해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나 본성적으로나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라는 그걸로 나 천국 간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만일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 그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약의 실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혹여
언약에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 양심을 하나님께서 자극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양심이 괴롭지 않다, 양심이 아픈 게 없다, 그럼 망한 거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괴로움 가운데서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라야 그게 나라는 존재가 되어야 나라는 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느꼈을 때에 잘못 생각해서 자꾸 자기를 비관적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뭘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꾸 자기 안으로만 가니까 괴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이 없으면 버림을 받은 거라요. 그 양심의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줄 알고 엎드려 회개하고 죄를 싸워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된 존재의 필연성이고 또 성도의 그 본성의 필연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안 된다. 필연성이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그런 필연적 상태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존재의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먼저 존재의 필연성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에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존재하려면 사물들의 그 처음 시작이 있어야 된다. 존재의 근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근원을 계속 소급해서 올라가면 필연적인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이 모든 존재들 맨 상위에 일자가 있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삼위일체 배울 때 군주론 배웠잖아요. 그죠? 군주론적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일자에 해당되는 그 최고의 신은 군주처럼 왕처럼 딱 앉아서 호령만 하지 움직이는 거는 그 밑에에 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임마누엘 칸트가 그 18세기 철학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으면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만큼 칸트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 칸트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준칙이 하나의 법칙으로서 그 보편적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정언명법이라는 필연성으로 이렇게 또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존재 증명에서 그랬지만 칸트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그 보편적인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뭐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신존재 증명으로 말하든지 칸트와 같이 행동의 준칙으로서 말하는지 간에 어떤 존재에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런 필연성을 말하면 반드시 도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인간이 뭘 생각해서 알게 된 그거를 알아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예로 나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럼 내가 오른손잡이고만 내가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는 오른손잡이만 있는 게 아니고 왼손잡이도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오른손을 쓴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 써야 돼.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 써야 돼 말하는 거. 그게 보편적 준칙, 하나의 원칙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왼손 쓰는 사람은 자기 왼손 쓰는 게 편한 거고 오른손 쓰는 사람은 오른손 쓰는 사람이 편한 건데 그걸 하나의 원칙으로 딱 만들어서 오른손 써 이렇게 하는 거는 순전히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준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준칙 이렇게 말하면 강요다, 억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겠어요? 실존주의가 만들어지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네가 왜 나한테 뭐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그 수준, 자기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약을 감행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말할 때 우리가 처음 이 팔복의 여덟 번째 복, 핍박을 받은 자를 말할 때 존재의 필연성, 인간 성도라는 것, 또 인간에 대한 보편적 필연성, 존재적 필연성,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필연성 이런 걸 생각할 때 세상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뭘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핍박을 당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히브리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스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이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고 남다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오늘날 정서로 말하자면 뭘 말하겠어요? 포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포용성이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 포용이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면 내 집을 뺏어가고 그 포용성이 내 자유를 가져가고 내 돈을 가져가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총칼을 드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야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 그거하고 뭔 관련이 있겠어요? 우리가 뭘 배우면, 교리를 배우면은 성경을 배운다 이렇게 할 때도 매일 이게 그냥 저기 성경, 저기 교리고 그게 내 삶에 이렇게 오지 않으니까 자꾸 이 교리하고 삶 이렇게 뭘 배운 다음에서도 사실은 막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지 못하는가 하면 13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약속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이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항상 쉽게 말하죠, 그죠? 콩고물 말할 때 아, 저 사과 박스 그럼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랬듯이 약속 그러면 그 당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말세에 나타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딱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말하는 맹세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보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익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랬냐라고 발뺌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 나온다고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예수 믿고 살으라고, 세상을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야, 내가 언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겠다고 내가 언제 약속해 줬니? 그렇게 발뺌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이 고난 속에서도 구원하여 가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나중에 뭐래요? 장차 가야 할 저 도성을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그 변치 않으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왜 히브리서 이 말씀 하시냐는 거.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말고는 붙잡고 갈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종말론적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천국 갑시다, 그것만 바라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종말적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희들을 저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겠다고 그랬느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존재의 필연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의 필연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필연성, 하나님의 본성의 필연성을 말할 때 저 멀리 계시는 독야 청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성이라고 해서 그 필연성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시고 성령님의 효력 있는 역사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에게는 뭐냐? 그 우리의 존재적 필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인이 정죄를 받고 장차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는 거죠. 그 길을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지옥 가라고 떠밀지 않아도 지옥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새로운 본성적 필연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새로운 필연성이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존재적 관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존재적 관점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적 관점에 따라서 나의 이 존재의 필연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은 끈떨어진 년이에요. 세상의 이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그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세상에는 돌도 있고 풀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인간도 있는데 인간도 그 여러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셀모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는 그저 그 효용성의 차원에서만 보는 거예요. 쓸만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으면, 생산성이 없으면 존재가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노인들, 종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세상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쓸만한 인간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쓸만한 인간이 아니면 가치가 없어요. 인간 그 자체로 대접을 받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 그 자체로 대접을 받아야 사람으로서 따뜻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세상에 아주 소위 말하는 꼼수가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이 앞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 뭐예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존주의를 인간이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실은 그 내면에는 효용성을 말하는데 사람들 앞에 탁 던지는 건 뭘까요? 인간의 자유, 그죠? 인간이 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가 뭘 앞세워요? 복지정책. 그죠? 많은 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것처럼 말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내느냐? 세상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돈이고, 인간의 욕망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사실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리 하는 거지. 돈이 안 되는데 그런 걸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존재의 필연성이 발생한 중생한 성도들은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느냐? 그 존재의 필연성이 발생한 그런 중생한 성도들의 삶에는 그 본성적인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적인 필연성을 말하는 게 교리적으로 뭘 말할까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필연성, 존재의 변화는 항상 뭐예요? 중생이고 하나님만이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 본성적 필연성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자동적 성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런 사명적 관점에서의 사명적 필연성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성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제약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속에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화는 뭘 할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아야 할 길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그걸 잘 말해주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살아보면 내가 꼭 가야 하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어때요? 참 사람이 약해요. 그럼 가야 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왜 가야 하는 길이 어렵고 고단한 길이겠습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어요. 그 짐을 지고 가면 왜 나만 이런 짐을 지고 가야 하는가? 왜 내가 네 짐을 지고 가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인생 추스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저 인간 짐까지 내가 지고 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알고 보면 다 그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유독 나만 짐이 많은 것 같고 고생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를 버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정당성이 있어요. 그 네가 하는 고생이나 내가 하는 고생이나 뭐 다 같은 거지 뭐 별 거냐? 그렇게 남들이 나에게 말하면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중생한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짐도 있지만 또 남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내 길이에요. 그게 새로운 존재적 필연성을 가진 새로운 본성적 필연성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인생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뭐겠어요? 그 짐을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짐을 지고 왜 살겠냐?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짐을 버리면요. 그럼 뭘 바라겠습니까? 자기 행복,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길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말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가야 하는 자들이고 천국에 가기 전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지금의 자녀들, 또 지금의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지 여기를 떠나서 뭐 이 짐을 버리고 네 짐은 네가 지라 나도 내 인생 그래 그래가지고는 성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과 삶을 위해서 이 자리 지금의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청교도들처럼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이런 상황이 다르고 다 디테일이 틀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특수성이 다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 거기 가서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거기 가서는 더 잘하려고 거기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감당해야 할 것을 인내로 감당해 가야 하고 감당해 가더라도 뭘로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가 이 창조 세계에서 펼쳐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야,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인생이냐? 그런 시간들을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감화 속에서, 그 감화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이겨내고 사는 것이 성화이지, 오늘 기도함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마음에 한 품었다고 해서 뭐가 훌떡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서, 내가 감당해 가야 하는 일들, 그것과 다른 사람이 감당해 가야 하는 일들이 외적인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그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배움이 많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많으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로우냐로 인생을 말하고, 또 우리는 그런데 위로를 받아야죠.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지워진 짐들을 이겨가고 또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삶의 의미만 말하는 사람은 실존주의자들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네가 네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라. 이게 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럼 똑같이 의미만 찾아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럼 뭐만 하겠습니까? 열심히 그것만 외치다 가는 거예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만 찾다가 그냥 나중에 죽을 때는 사랑이 자기 앞에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의미도 못 만들어내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여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별짓 다 하다가 다 인생 끝나는 거죠. 그렇게 큰 소리치는 실존주의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가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만 추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에게 의미를 주는 어떤 것이라도 추종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의미를 찾아가지만 우리는 의미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관계적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규범, 그 언약, 계명, 그 관계가 거룩하고 경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을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래야 인간답게 살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그 본성적 필연성답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봤을 때 이런 거잖아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너는 너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럼 증거가 뭐야?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게 나타나야, 실현이 돼야 아, 네가 똑바른 예수쟁이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온전히 드러나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은 말하냐면 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뭘로 나타내린다고요? 교회의 형제들에게도 또 가정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뭘로요?
나의 이런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이렇게 증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건 쉽게 말하자면 그건 네가 할 일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할 일이고 삶에서는 뭐예요? 사랑이 있느냐? 그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열심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럼 열심이 아니면 뭐냐? 계속 반복하지만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뭐 해야 되느냐? 네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 앞에 말하면 뭐예요? 짐을 지는 것을 외면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 역으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너는 그냥 종교적 열심만 바치고 있는 거야. 그 종교적 열심을 바치기는 바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이 뭐가 없어요? 따뜻하지를 않아요. 살아가는 것 보면 예수 믿는다는데 저 인간이야?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같이 쓰는 사람 저거 사람 같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늘 보면 어때요? 찬송할 때나 뭐 할 때만 열심히 막 그냥 누구 세상에 어느 누구 못지않게 뭐예요? 종교적 열심은 대단해요. 이게 심각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런 한국의 이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정당화 정말 무서워요. 저 세상은 쾌락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양심을 마비시키거나 죄를 합리화해서 자기 정당화로 그렇게 가지만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를 정당화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야. 내가 오늘 이리 바쁜데도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다른 건 뭐예요? 집에 와서 뭐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주름을 잡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자기 정당화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규범이 되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실천이 뭘로요?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이 뭐라고요? 짐지라고요. 그 짐지고 가는 거. 짐지고 가는데 막 열내고 성질내고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왜 저래? 왜 나보고 웃어? 그럴 정도로 그 실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나의 이 존재적 필연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 안에 주신 이 본성적 필연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이 언약의 신시작에 가는 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그 힘든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를 찾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든 만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삶에 힘든 것만큼 네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네보다 더 괴롭고 내가 네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산다 그랬으면 네가 얼마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냈느냐 그게 없으면 뭐라고요? 이때까지 내가 뭐 했다고요? 종교적 열심을 바쳐가지고 난 네보다 낫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인격이 닮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TV에 보면 저기 시골에 뭐 귀향해가지고 뭐 살아가는 거 보고, 그런 걸 우리가 뭐 담고, 그런 차원이 아니듯이, 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뭘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는 없는데, 내가 살아간 것과는 전혀 다른 몸을 보고 저리 살아, 누가 어떻게 살아내요? 그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내겠습니까? 계속 이 팔복이 말하듯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속에 있듯이, 이 우리의 이 본성적인 이 필연성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핍박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 이 어려움을 짐지는 것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갈 때에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서러움이 올라오지 않아야 인격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분노가 없고 사람이 서러움이 없겠어요? 그 인간이 아니죠. 감정이 없는, 그렇게 못 느끼면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으로서는 그런 분노를 다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느끼는 그 분노, 그 서러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야 돼요. 그 분노와 서러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거, 나의 이 존재적 필연성, 본성적 그 필연성이 지향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짐을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핍박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그게 쉽지, 그게 뭐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삶에서 부딪히보면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인생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존재가 나라는 존재이고, 나라는 존재에 부여된 그 사명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그 존재의 필연성이, 본성의 필연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된 우리가 가지는 그 존재의 필연성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는 그 사명적 필연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고 살아가더라도 우리 삶에는 뭐 경제적인 것, 또 사람에 따라서 관계적인 것,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부딪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나만, 어떤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성도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필연성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백만 송이 장미꽃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 분위기 한번 띄워주기 위해서 백송이 만송이를 뭐 안겨다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우리 이 정서로 말하자면 강변에 약산 진달래꽃이 피는 것을 볼 때까지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야 하는 고난과 핍박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필연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의 필연성이라는 것, 그 본성적 필연성이라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만이 아니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자기의 필연성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야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면 좋은 거 좋은 거 잘 되는 거 생각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 이게 뭔데요?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짐이 있고 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저 원수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게 또 살다 보면 나에게 핍박이 있어. 그러면 핍박이 와도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필연성을 거부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속에서 열이 나고 삶은 더 괴로운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가려면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우리 존재의 필연성이고 우리 본성의 필연성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명적 필연성으로 핍박이 일어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고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가 아니라 완료예요. 이것은 성도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마지막에 핍박을 말씀하신 것은 그 강도 면에 있어서 더 심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어지는 10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성도의 의무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안 가도 되는 그런 글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을 그대로 지고 가야 되고 내가 견뎌야 할 고통을 그대로 받고 참고 가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한맺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앞서 말했듯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핍박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핍박은 의 때문에 왔어요. 그건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가지는 이 존재의 필연성, 이 본성적 필연성이 결국은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고 핍박이 있어도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 복된 자 된 것을 기뻐하면서 주 예수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